서산 운산에 있는 명정대왕 태실과 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조선왕조 태실의 대부분은 훼손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산 명종 태실의 경우 보존이 잘돼 있어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산 운산면에 있는 해발 130m의 태봉산 정상입니다. 팔각형으로 둘러싸인 난간석 한가운데 태실이 위엄을 드러냅니다. 네모난 받침돌과 둥근 몸돌 위에 지붕 모양의 머릿돌이 올려져 있는 구조로 전체 높이가 2m에 달합니다. 조선 13대왕인 명종이 태어난 1538년, 왕실 자손의 태를 항아리에 봉환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예로부터 태에는 아이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고 보고 출산 후에도 소중히 보관하던 의례에 따른 겁니다. 태실 주변엔 3개의 비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상전하 태실비는 명종이 왕위에 오른 뒤 세워진 것으로 거북과 용의 모습에서 그 위세와 엄숙함이 느껴집니다. 이 조선 명종대왕의 태실과 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명종 태실과 비를 보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50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태실 원형부터 주변 지형 등 환경까지 비교적 잘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산 명정대왕 태실 및 비는 관련 기록이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고 또한 원래 위치에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왕실의 안태 의례로 역사적 가치가 높아 한국 미술사의 귀중한 연구 자료입니다. 현재 충남 유형문화재 121호로 지정돼 있는 명종 태실과 비가 보물이 될 경우 서산에만 국가지정문화재가 모두 27점으로 늘게 됩니다.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마의열의 삼존상 등 국보 1점과 계심사 대웅전 등 보물 12점, 해위읍성 등 사적 3곳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국보 84호인 서산 용현리 마의열의 삼존상을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26점인데 금번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가 보물로 1점이 추가 승격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 승격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